이렇게 하면은 목이 거의 부러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약간 사선을 둔 상태에서 똑같이 턱을 집어넣고 쭉 그대로 여기도 한쪽 손으로만 당겨주세요. 이쪽 손으로만 쭉 하게 되면 Hey, what's up guys? 네, 안녕하세요. 핏불리 문석희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한 목 근막 이완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뭐 좌식 업무를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이쪽 목 쪽 부위가 되게 많이 뭉치게 되는데 이 뭉친 근육을 방치하게 되면 두통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특히나 라운드 숄더랑 거북목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머리가 앞으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목이 뭉치게 되고 그러면 승모근도 같이 뭉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머리에 두통까지 오기 때문에 꼭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영상을 보고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여기 돌아서 한번 앉아보세요. 이렇게 봤는데 아이고 죄송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목이 있으면은 목을 연결해주는 굉장히 많은 근육군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쪽 목에 있는 근육군을 한번 풀어보는 동작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중앙으로 봤을 때 머리반 가시근이라고 여기 두상과 여기 척추를 연결해주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 같은 경우에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텐션이 잡혀요. 옆으로 완전 돌아보시면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거북목이 있다고 하면은 머리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 볼게요. 그렇죠. 이러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머리 무게를 지탱하느라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는데 여기를 원래는 그렇죠. 이쪽을 근막 이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여기가 많이 뭉치게 되면 머리로 올라가는 통증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척추에 오는 통증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수기로 풀 때는 제가 고개를 뒤로 제껴볼게요. 쭉, 그렇죠. 쭉, 다시 쭉 천장 보고 뒤로 쭉 밀어주세요. 그렇죠. 쭉. 오케이, 앞에 보고 다시 한번 쭉 뒤로 쭉 너너너너너너너 오케이. 자, 이렇게 보통 수기로 할 때는 눌러주면서 뒤로 밀면서 힘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이 자가로 할 때는 이쪽에 뭐 폼롤러를 준다거나 마사지 볼을 두고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을 좀 집중적으로 풀어주셔야 여러분이 뭉친 근육군을 풀 수가 있어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손으로 이렇게 뒤에 두통수를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면은 근육이 생각보다 높게 머리뼈 위치에 붙어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짚어보세요. 여기 그렇죠. 되게 높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혼자 자가로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 풀어주시면은 뒤에 뒤통수가 좀 땡긴다는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고 피로에도 개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엔 두판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알려드릴 건데 목에는 굉장히 많은 근육군이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 자체를 지탱하기 위해 굉장히 여러 가닥의 근육이 붙어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많이 뭉치게 돼요. 고개가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목을 지탱하는 근육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 근육이 많이 뭉치게 되면 두통이랑 연관이 커요. 그래서 이쪽을 많이 풀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세영님 같은 경우에는 고통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보통 목에 붙어 있는 근육군이 세영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뭉쳐있진 않아요. 고개, 네. 저 완전 많이 뭉친 편인데? 그냥 근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원래는 안에 이게 거북목이 오래되거나 이게 손상이 많이 되면 티슈라고 해서 걸렸을 때 딸그닥거리는 소리가 많이 나요. 근데 딸그닥거리는 게 상대적으로 좀 적어서 이쪽 부위를 많이 풀어주셔야 되는데 혼자 자가로 할 때는 이렇게 마사지 건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쪽을 집중적으로 많이 풀어주고 이쪽이 많이 뭉치게 되면 이쪽 머리 위에 있는 부위 근육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머리에 두통이 와요. 여기 두통이 온 적 있어요? 네.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를 많이 풀어주시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꼭 여기를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마사지 건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스스로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데 한번 이렇게 깍지를 껴볼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턱을 누른 상태에서 천천히 쭉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 근육이 많이 늘어나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이 턱을 안 넣고 이런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 오히려 승모근만 더 아파요. 턱 한번 내밀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내려볼게요. 그러면은 절대 여기가 이완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턱을 당겨서. 그렇죠. 네, 이중턱을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쭉 눌러주셔야 여기 보는 것처럼 쭉 전부 다 근육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최대한 늘려주세요. 쭉 들고 그리고 이 옆쪽에 있는 목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목이 거의 부러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약간 사선을 둔 상태에서 똑같이 턱을 집어넣고 쭉 그대로 여기도 한쪽 손으로만 당겨주세요. 이쪽 손으로만 쭉 하게 되면
똑같이 옆에 늘어나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목은 일자로 잡는 근육이랑 사선으로 잡아주는 근육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늘려주시면 좋고, 절대 목을 이렇게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하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두고 쭉 당겨줘서 최대한 많이 늘린다고 생각을 하고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늘린 상태에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이 상태에서 근막 이완을 바로 들어가면 조금 더 빠르게 뭉친 근막을 풀 수가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마사지 건이 없으신 분들은 혼자서 그냥 자가로 이렇게 최대한 많이 늘려주는 게 좋고, 근데 여기서 가장 좋은 거는 이 스트레칭 한 상태에서 근막 이완을 할 수 있는 도구까지 사용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꺾여져 있는 걸로 잡게 되면 혼자서 자가로도 할 수 있는데, 한번 들고 아까처럼 늘린 상태에서, 그렇죠, 여기, 그렇죠, 그렇죠. 항상 근막 이완할 때 이 상태에서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근육근을 이완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주면 도움이 돼요. 이렇게 완전히 기역자로 된 것 같은 경우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각도가 나오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도 조절을 할 수 있어서 근막 이완을 혼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유용한 제품이니까 만약에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한번 영상을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목 하다가 승모근까지 내려오셔도 되는데 오늘은 목 위주로 할 거니까 여기를 좀 많이 풀어주시고, 네, 금방. 자, 한번 반대편도 해볼게요. 쭉 늘리고 항상 근육근을 최대한 많이 늘려놓고 쭉, 그렇죠, 쭉,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TV를 본다거나 뭐 뭔가를 할 때 항상 목 주변을 많이 풀어주시고, 평소에 생활하실 때 이러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의식적으로 턱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마음에 드시나 봐요. 오케이. 네, 이렇게 저희가 목 근막 이완하는 방법을 다뤄봤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보시면은 빨개지신 거 보이시죠? 영상을 보시고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